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27일 제주시 동부지역 어촌유들 304업 현장 4개소를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총 사업비 231억 400만 원이 투입되는 종다랑과 하우목동 권역은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1월부터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낙후된 어촌어항의 접근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촌유들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업장 안전에 유념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활력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